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. 나 근데 이제 진짜 진지하게 할게. 왜냐면 컨텐츠 해야 되니까. 나 근데 화나면 진짜 안 풀리는 스타일이야. 문정아 씨, 오빠 너 왔어. 지금 몇 시야? 3시에 만나기로 했지? 응. 지금 너 때문에 내 32분이 지금 버려졌어. 너 어떻게 보상할 거야? 너 화 많이 났어? 화는 난 건 아닌데 마음에 안 들긴 하네 이런 건. 화 풀리면 안 돼? 화를 야 이씨! 아니! 아니! 조금만 더! 뭘 조금만 더! 안 풀릴 것 같은데? 내가 어떻게 해주면 풀 거야? 아니 뭐... 응? 아니... 손으로 잡... 야 이씨! 아니! 매트 없잖아! 매트 없잖아! 아니! 매트 없잖아! 미친놈아! 내가 근데 손을 잡았는데 화가 안 풀리면 뭐 개소리야! 그런 문제 없는 거잖아! 세 번째 자 헤어시다 원하는 앉아 계시고 무조건 헤어지자 해야 돼요. 헤어질 생각입니다. 아이씨! 진짜. 아니 해별관한테 비키니 아니고? 시간. 오빠 나 왔어. 왜? 야 이 씨발 야! 아니! 화났다! 진짜 우참한 거잖아 방금. 아니에요. 나는 오늘 우리 관계에 끝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어.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?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. 오빠 이제 내가 싫어진 거야? 봐봐 나 봐봐 나 목에 담이 와있어. 목에 담이 왔다잖아. 말이 되냐고. 아니 조건을 주던가 맞춰야 되는 조건을 주잖아요. 눈을 보세요. 오케이 시작. 오빠 왜 화났어? 우리 관계의 끝을 내려고 해. 그게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냐면 우리 관계의 끝을 내겠다는 소리야. 오빠 나랑 결혼한다 하지 않았어? 나랑 결혼 안 할 거야? 그러니까 일단 사귀는 걸 끝내고. 야, 새끼야. 아, 틀린 거 아니잖아. 관계의 끝을 내고 새로 시작. 이거 너의 아니, 이거. 아이. 이거 내가 존나 잘해. 존나 잘한 거 맞아? 나 존나 잘해. 오빠 나 왔어. 그래. 아 뭐 할 말 있어가지고. 무슨 말? 헤어지자. 내가 봤을 때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가. 왜? 내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데? 너 있는 클라스 존나 싫어. 오빠 미안해. 내가 열심히 양치해볼게. 아니야. 매번 느꼈는데 정도가 오빠, 너무 심했어. 가슴 만질래? 야 이 아니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? 아니 근데 공파도 가슴이랑 난도 오랜만에 들어가서 놀랬을 수도 있어. 근데 이건 과불기잖아. 이건 과불 이건 존나 필살기잖아. 참았어야지. 어차피 마지막 게임인데 필살기 쓸 수 있지. 맞아. 한 번씩만 더 해요. 그럼 딴 걸로? 네. 아 여자친구 몰래 클럽 가다 걸렸어. 이거는 참을 것 같은데. 이거 참지. 왜냐면은 이거는 도덕적으로 좀 잘못됐으니까. 맞아. 그렇지. 오빠 많이 기다렸어? 그럼 지금 클럽 앞에서 내가 지금 2시간째 기다렸어. 너 여기 있다는 거 내 친구들한테 듣고 왔는데 너 나한테 오늘 은별이 집에 잔다고 했잖아. 클럽 갔다가 가서 잘라 그랬어. 클럽 가는 걸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어딨어? 왜 그걸 거짓말했어? 오빠 미안해. 다시는 안 갈게. 나 오빠밖에 없는 거 알잖아. 근데 왜 클럽을 갔냐고. 나밖에 없는데. 나 그냥 춤추는 거 좋아해서 갔단 말이야. 춤추는 거 볼래? 제로트 쳐줄까? 아니 근데 이게 상황이 진짜 내가 잘못한 상황이라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. 그래도 거짓말 한 건 잘못된 거야. 나는 클럽에 가고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. 기분 풀려. 야 너 이미 풀렸잖아. 아 시간 좀 다 채우게 해줘. 더 해도 돼요. 우리 데이트하러 갈까?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뭐 사줄 건데? 오빠가 좋아하는 거. 내가 좋아하는 게 뭔데? 뭔진 알아? 나? 아니 즐기라고. 이 새끼 입을 꽉 채워서 풀타임으로 즐기라 그냥. 아, 남사친이랑 밥 먹었는데 이제
너무 친한 친구라 너한테 말을 안 했던 거야. 그냥 친구랑 밥 먹는다고. 너한테 거짓말하고 준석이랑 밥 먹은 거야. 아, 똑같은데? 시작. 너 어제 뭐 했어? 나? 나 어제 친구랑 밥 먹었지. 친구 누구? 친구 있어. 나 제일 친한 친구. 걔 남자잖아. 맞지? 응. 이름이 뭔데? 준석이. 박준석? 너 그 새끼 물 쏜 거 몰라? 어 진짜는 몰랐어. 그 새끼 개씨 염이. 아니 야! 아니 야.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. 아니, 새끼, 아니 내가 아니, 내가 한 거 아니잖아. 아니 너, 아 나가 있어야지. 아니 그 새끼 걔 진짜 소문도 안 좋고 존나 별론데 걔랑 둘이서 밥 먹었다고. 우리 근데 옛날부터 친했던 거 알잖아 오빠. 부모님끼리도 아는 사이야? 부모님끼리도 안다고? 너 걔랑 동사무소 가? 아니 무슨 소리야 오빠. 동사무소는 오빠랑 가야지. 나랑 가서 뭐 하는데? 혼인신고 해야지. 꼼꼼하게 벌렁거리는데. 아니 꼼꼼하게 그냥 벌. 야 아니 씨발 동사무소 가야지. 네 콧구멍이 들어가기로 했어? 사람들 들어가겠어 여기 씨발. 아니면 반대는 어때? 얘가 어, 우리가 얘한테 얘가 우리한테 화나 있고. 그래. 개정색 그거 안 풀어주면 상처받을 거. 아니야. 자 그러면 원하나 고백하는 상황. 잠시만. 예. 차키 꺼내시는 순간 무십니다. 어, 왜? 순수하게 피지컬로 해야죠. 아니, 야, 이거 제 시그니처예요. 아, 지금 제 각을 망치신 거예요. 아, 이거 순수 피지컬로 해야죠, 이거는. 아니, 얘 지금 찐견지 하고 있잖아요. 아, 대박. 아이씨. 안녕하세요. 혹시 제가 저쪽에서부터 봤었는데 혹시 번호 좀 드릴 수 있을까요? 죄송해요. 그러면 혹시 차 좋아하세요? 아니요. 불편한데 가시면 안 돼요? 얼마큼 갈까요? 500m 1km. 몇 바퀴 돌면 그것도 500m일 수 있어요. 어머. 어 괜찮다 괜찮다. 멘트 괜찮다. 아니 여기 경찰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새끼. 아니야 끝까지 보자 끝까지 보자. 아, 경찰 네. 신고해야 될 것 같아. 아니, 그게 아니고. 혹시 저 이런 사람인데 안 사요.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아 저 그런 거 안 믿고 안 사요. 헤라는 차인데 명차 이제 슈퍼카 브랜드인데 람보르기니와 함께 지금 가장 슈퍼카 쪽에 있는 저기예요. 아, 뭐 그래도 이제 혹시 파란 장미의 꽃말 알고 계시나요?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. 이거 혹시 저를 위해 받아줄 수 있나요? 안 사요 저 이런 거.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받아준 거 아니야? 와! 받았어. 22초 연기 받아줬어요. 뭐야? 받아준 거 아니에요? 아니, 이거 뭐야? 받아준 거 아니에요? 아니 형, 응? 나와. 개출해. 꺼져. 나가게. 주세요. 어? 밥 먹었어? 응. 왜 먹었지? 뭐? 아니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거다 끝나고. 굳이? 마라탕 먹으러 아까 끝나고? 아니 나 다이어트 하는데? 너 근데 마라탕 좋아하잖아. 근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? 그럼 탕 오르고?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? 그래? 응. 그만할까? 상처받았어. 이게 이 새끼 상처받았어. 이 새끼 상처받았어. 이 새끼 나름에서는 탕후루랑 마라탕이 티피 세게도 같은데 이게 상처받았어. 아니 탕후루 10개씩 먹어 올래. 근데 아무튼 저 오늘 당신들 고백 참기 실패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어떤 컨텐츠든 그냥 부르면 오셔야 돼요. 이 끝이야? 뭐야? 아니 이게 끝이야. 그러니까 당신들 다시 돌려봐. 돌려보낼 시간에 한번 반응이 안 나. 하나 둘